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, 지난 2016년 2월 가동이 갑자기 중단됐는데요. 이번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한 희망도 커지고 있습니다. 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담양의 한 제조업체. 지난 2016년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면서 큰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. 설 연휴에 개성공단이 갑자기 폐쇄되면서 기자재 대부분을 두고 나왔기 때문입니다. 일단은 그런 계획이 좀 있었다면 저희도 원자재나 이런 거라도 좀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 건데 준비를 할 건데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죠. 당시 공장에는 북한 근로자 650명이 일해 연매출이 400억 원에 달했습니다. 저렴한 운송비와 인건비는 중소기업으로서는 큰 이점이었습니다. 하루아침에 공장 문을 닫아야 했던 당시는 업체 대표에게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. 물류차라도 놓쳤다든가 이러면은 업체들 피해가 좀 많이 들었을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닫고 더 이상 입출 경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좀 피해가 많았죠.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를 누구보다 학수고대하는 이유입니다. 이번에 정상회담 잘 돼가지고 그 개성공단도 열리고 좀 좋은 쪽으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. KBC 전현우입니다.